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1절도 지키고 광복절도 지키고 뭐 이렇게 6.25도 또 지키고 이렇게 지킨다는 게 뭡니까? 뭔가 그때 그 옛날 일을 상기하면서 그 중에 일부 어떤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그 어떤 그 행사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특히 선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행위와 행동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을 일종의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수염을 깎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장차 어려움을 당할지도 보여주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 멍에를 쥐고 다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의 멍에를 쥐고 다닐 것이다 하는 면을 실제 멍에를 쥐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이 두 부족과 열 부족이 이렇게 나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옷을 찢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런 상징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예수님이 하필이면 유월절날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도 그 유월절의 의미를 계승해서 뭔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예수님의 의미를 더해서 주시는 거죠.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월절이 처음 생긴 걸 보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열 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죠.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알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알게 해서 드디어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1년 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워서 먹어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죠. 패스오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합니다. 고기를 먹는 날이니까 잔치하는 거죠. 잔치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 신약적인 의미, 특히 예수님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히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유월절 만찬 식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8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8절.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양을 먹는 그 날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양고기죠.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성경에는 그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여섯 가지를 놓고 먹습니다. 여섯 가지를 놓고 먹는데 그 여섯 가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제일 먼저 마짜 또는 마조트라고 하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파는 거예요. 마짜라고 하는데 이 복수라면 그 마조트라고 합니다. 마조트인데 이걸 팔아요. 어떻게 파냐면 그 다음 예, 저런 박스에다가 저 마짜 그 거기도 마짜라고 써 있어요. 마짜를 팝니다. 그걸 가지고 유월절 날 행사를 해요. 그 각 집에서 유월절 행사할 때 저걸 먹는데 집에서 직접 굽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교병인데 무교병 말고 자 거기서 양고기 먹으라고 그랬죠. 또 쓴나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오늘날에 보면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보여주는 그릇이 보이는데 그 다음 봅시다. 예, 저 먹는 그 유월절 만찬을 세대리라고 해요. 세대리라고 하는데 유월절 만찬이에요. 저 여섯 가지를 먹습니다. 여섯 가지를 보면 자, 이 뼈가 하나 있죠. 그 양의 원래 정강이 뼈예요. 양의 정강이 뼈. 그냥 살도 먹습니다. 살도 먹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번 한번 봅시다. 예, 이름이 다 있는데 자, 제일 위에 마로르라고 돼 있어요. 마로르, 마로르로 돼 있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 매운 무, 호스레디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로르. 특히 출애굽기 12장 8절에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로림,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로르라고 하는 것이 쓴나물인데 거기에다가 오른편으로 가면 양고기가 있죠. 정강이 뼈도 있지만 살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장 표준적인 걸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인데 카르파스라는 게 있어요. 카르파스, 그러니까 그게 파세리 같은 거예요. 또 샐러리 같은 건데 파세리가 샐러리 같은 건데 그것도 쓴나물 중에 들어가요. 그 밑에 것도 또 쓴나물입니다. 상치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상치인데 차제렛이라고 하는데 하제렛 또는 차제렛이라고 하는데 상치예요. 근데 그 마로르 카르파스 차젤의 요것이 쓴나물에 들어갑니다. 쓴나물이고 그리고 왼편에 8시 방향에 있는 것은 하로셋이라고 합니다. 하로셋이라고 하는 건데 사과 같은 과일에다가 견과류도 넣고 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장처럼 만든 고추장식으로 만들었어요. 약간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쓴나물을 저 하로셋에 찍어서 먹어요. 근데 그게 색깔이 벽돌색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빚었던 벽돌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그 어려운 삶을 상징하고 양고기는 그날 유월절 날 잡은 양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뭐한 건데 그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삶은 계란이에요.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하여튼 초기부터 이 유월절 식사에 계란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전체에서 보면 계란은 다산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부활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서 부활적인 면도 상징을 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희생제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무너진 성전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죠. 무교병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쓴나물과 양고기만 있잖아요. 근데 무교병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전체 꼭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표준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을 봅시다. 이렇게도 차릴 수가 있어요.
가운데 마조트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조트. 그게 무교병입니다. 오른 저 한시 방향부터 보면 상치가 있죠. 다 상치 있고 샐러리가 있죠. 쓴나물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계란이 있죠. 왼쪽에 10시 방향의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둘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바사르라고 써 있어요. 살이란 말, 살. 고기, 고기. 양고기예요. 그 양고기고, 그리고 8시 방향에 있는 것이 바로 하로셋이라고 하는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하는데, 자, 그 다음 걸 봅시다. 이렇게도 차려요. 이렇게도 차려. 그러니까 1번은 양고기죠. 2번은 계란이죠. 3번은 아까 마로르라고 하는 그 쓴나물, 그 호스레디시예요. 4번은 무교병인데, 무교병을 저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세 등분 한 겁니다. 무교병을 잘라놨고, 5번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로셋, 그 찍어 먹는 거, 그 된장 같은 거예요. 6번은 쓴나물, 샐러리라든가 이런 쓴나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음식만 보여준 것이고 실제 그들이 차리는 식탁이 뭐냐면 식탁 한번 봅시다. 이렇게 차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에서 식탁에 각 잔을 놓고 전부 그 음식을 먹게 되어 있고 가운데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여러 이 플레이트에 이 접시에 넓은 접시에다가 아까 얘기한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식사 중에 헤드 테이블 있죠? 제일 뒤쪽에 거기에 누가 앉냐면 그 집안의 가장이 앉습니다. 그 여기서는 제사장이에요. 양옆에 모든 가족들이 앉죠? 가족들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로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묻습니다. 우리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 지키는 왜 지킵니까? 이거 먹는 것은 다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걸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요. 매년 그 설명을 듣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빵은? 무교병은? 아까 비스켓처럼 생겼죠? 그걸 3등분을 해요. 가운데 또막을 방석 밑에 숨깁니다. 어떤 데서는 그걸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으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숨겨놨다가 나중에 떡을 뗄 때 떡을 나눠서 뗄 때 그걸 다시 빼서 그 떡을 나눕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나눠요.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찬에 나오는 두 번째 그 포도주가 그거예요. 먼저는 몸을 떼는 거예요. 몸을 떼는 거. 이렇게 해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식사를 예수님이 하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의미를 거기다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여섯 가지를 지금은 다 그렇게 먹어요. 근데 이게 다 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로 생기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러시아 남부 지방 그루지아 있죠. 조지아라고도 하고 그루지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북쪽 그러니까 흑해에서 약간 북쪽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되지만 흑해에서 북동쪽 지금의 러시아 땅 거기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에 많이 살았어요. 폴란드에 많이 살고 동유럽 쪽에 많이 살고 서유럽 쪽에서는
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스페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데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니까 거기에 많이 오게 되는데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다 동유럽 출신이에요. 러시아 출신, 동유럽 출신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먹던 습관, 유월절에 먹던 습관들이 지금 퍼져서 그 여섯 가지 이게 딱 정착이 돼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적어도 이와 비슷한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양고기 있죠? 쓴나물 있죠? 그리고 무교병 있죠? 근데 이 쓴나물이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섯 가지의 음식이 거기에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이니까 처음에 첫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이제 그 출애굽 때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떡이 감춰져 있다가 다시 가운데 또막을 빼서 나눕니다. 잘라서 나눠요. 아까 비스켓처럼 생긴 거 있지만은 난처럼 생긴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만들면 그렇게 난처럼 생겨요. 난이 사실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자릅니다. 잘라서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주는 거야. 무교병에 가운데 또막을 감췄다가 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 유월절 식사 중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뭐 유월절에 할 말 다 하죠. 이 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눕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을 우리도 사람이 많지 않으면 교회에서 전에 제가 미국에서 좀 작은 교회를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빵 하나를 갖다 놨어요. 아예 성찬할 때 그 빵을 그 안에서 잘라서 그 자른 빵으로 함께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도 상당히 그 뭔가 유월절 성찬의 의미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다 떡을 나눠 먹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포도주를 나눌 때 포도주를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 잔은 내 피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눕니다. 이래서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거기서 새로운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처음에 식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눌 때 감췄다가 빼서 나눠주는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근데 그 떡이 나눠져요. 찢어져서 다 한 떡을 가지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사실 이 몸에 대해서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 과연 이 떡이 어떤 의미냐 하고 얘기할 때 다르게 보는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제가 축사하고 나눌 때 이미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변화한다는 화자,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축사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 떡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믿잖아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어떻게 임재하는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임재.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몸을 나눠서 먹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을 공유함으로써 영생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는 나는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과 합해져요. 그럼 이제 내가 걸어다니고 숨쉬고 말하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두 가지 면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걸 능동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 다른 면은 온 성도가 하나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봅시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작은 교회에서는 한 떡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한 떡을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천주교의 우리의 틀린 점이 바로 그겁니다. 천주교는 한 개인의 구원 이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이 나오지만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요. 사람이 병상에서 지금 막 경각이 달리고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제가 가서 그 1인용 성찬을 해요. 그래서 거기 성찬에서 떡도 떼고 잔도 그 나누고 마시고 이걸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치설을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이걸 마셔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의 상징적 행위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개인 따로 성찬을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참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부, 2부 예배가 있어서 나누지만 원칙적으로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하고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함께 하나입니다. 또 성찬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가르는 미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해서 회개하고 거룩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버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성찬에 진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함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 교회적인 고백이 성찬에 있습니다. 교회적인 고백이. 우리가 하나인 거야.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각 지체들이야. 몸을 먹고 다 거기 참여했잖아요. 그게 한 지체야. 바로 이런 면을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우리 온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과 선포도 성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떡을 마시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나? 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바로 그런 면이 있고 예수님의 잔은 어떻습니까? 잔, 피를 상징하는 잔, 포도주. 23절, 24절 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감사기도하고, 그러니까 식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포도주 마실 때 이 두 번째 포도주예요. 여기서 감사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시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봅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언약의 잔이에요. 물론 포도주가 빨간색이고 피의 색깔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는 이제 바로 여기서 투영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첫 유월절에 유월절이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 그때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언약은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를 주십니다. 십계명은 핫데바림이라고 해가지고 The words, 말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21장부터 보면 거기는 핫데바림하고 좀 다릅니다. 한 미슈파딤이라고 해가지고 율례, 우리말로 율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경에 국한된 명령, 우리에게는 직접 적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십계명은 적용이 되지만 그 십계명과 율례를 다 주시고 나서 24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나이다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조인식이 있어요. 그 언약의 조인식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양을 잡은 양의 피예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자, 양의 피를 제물을 드리고 피가 남았는데 피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립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이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케 하는 것은 꼭 양의 피였어요. 제단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는 바로 그 십계명부터 율례 다 얘기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뭐 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나오죠? 언약의 핀이라. 이스라엘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 뭡니까? 다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날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돼요? 준행하지 못하는 순간 파기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그 피가 하는 거야. 언약의 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죽음의 길로 갈 때에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다시 살리고 다시 그 언약 속에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행하리이다 하지만 준행 못해요. 그래서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다시 정결케 하는 피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 안에서 받는 겁니다. 언약을 시작할 때 피로 시작해요. 그 처음에 출애굽기의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신약의 새 언약도 피로 시작해요. 언약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새 언약이 계속해서 존속이 될 수 있고 그 언약 속에서 믿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을 가지는 그 피의 언약. 이것이 그 언약의 피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걸 마시라. 마시는 것과 뭐예요? 그 출애굽 때 그들에게 뿌리는 것과 같은 거야. 마시라. 마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정결케 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그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구원의 객관적 사실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내게 들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게 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있지만 결국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나는 사는 겁니다 하는 그 용서의 확정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런다니까요. 진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라니까.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연합,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됨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 6장 54절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믿음적인 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찬은 안 해도 구원이 있다. 그럼 왜 굳이 우리가 성찬을 할까요? 안 해도 구원이 있다면 나름대로 믿는 백성에게 이 성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유익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에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근접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생각해봐요. 결혼식을 안 해도 결혼이 돼요. 그렇지만 결혼식 안 하고 살면 뭔가 찝찝하잖아. 결혼식을 하면 내가 확실히 결혼했다는 인식도 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만방에 선포를 해서 우리들은 확실히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대해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결혼을 선포한 그 상징적 행위를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유익이 그 부부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확실하게 만방에 선포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것, 우리끼리도 우리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 이런데 말할 수 없는 유익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성찬에 참된 의미를 알아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믿는 백성들끼리 서로 다둑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린 어차피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용서받은 사람끼리 만난 거야. 서로 약점과 부족한 거 다 있는 거 인정하고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우리 용서받은 사람끼리 만난 거잖아. 이렇게 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성찬을 통해서 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주고 정말 예수님의 찢기심,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찬에 표현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도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죄적인 세상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도 못한다는 것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이것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성찬을 마칠 때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끝나는 거예요. 유월절도 나오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마칠 때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좋겠다. 이 소망으로 끝나요. 마지막 말 그 말을 합니다. 성찬도 우리가 지금은 상징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있을 그 천국을 소망하며 끝나는 거야. 그 소망까지 있습니다.
죄의 고백, 죄의 인정,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의 삶에 우리의 결단, 미래의 소망, 이것이 다 뭉쳐져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이 성찬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은혜에서 몇 안 되는 상징적 행위예요.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